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은 정신질환입니다. 이 정신질환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울증 증세입니다. 우울증이 오는 증세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가 두렵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과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우울증의 증세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자살 충동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자살 충동뿐 아니라 자해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흉기를 가지고 자신 몸을 긁거나 찌릅니다.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동반하는 이 자살 충동 그리고 자해 행위, 현대의학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신질환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우울증의 증세를 정신질환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살과 자해, 이것은 과연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거나 남을 죽이면 지옥 갑니까?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질문일 수가 있고 논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런 우울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좌절하는 자리 할지라도 오늘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의사들도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특히 이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은 인정합니까? 귀신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 안 보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땅에서 최초로 살인자는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서 인류 최초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했는데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 아벨을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 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아우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가인 몸속에 들어가서 아우 아벨을 미워하게 했고 죽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가인은 처음부터 아우 아벨을 죽였던,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가인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죽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조종하고 있었냐면 그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지배했던 자는 사단 마귀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인 타살을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시대를 지나서
사울왕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신, 사단마귀가 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신이 임했던 이 사울왕을 통해서 번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란 말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사단마귀가 지배할 때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괴로움을 가져줍니다. 반면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을 악신이 임했을 때 그가 번뇌할 때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살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인은 타살자요, 이 사울은 자살한 사람입니다. 타살과 자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령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살이나 타살이나 이것이 죄일까요?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이 있고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 마귀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다, 사람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에게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예수 죽여라. 예수 반대편에 서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한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물욕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돈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흥정의 대상으로 보았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냐면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욕을 가져버리면 지나친 이 물욕은 오늘날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비참하게 됩니까? 지나친 물욕 때문에 그들은 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집어넣습니까? 사단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니 성경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사단이 곧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불평합니까? 혈기가 가득 찼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항상 건강한 생각,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하십시오.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은 밝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무엇을 좌절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끝장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얼마든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선하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꿈은 내일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를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단령은 죽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합니다. 다 썩어 난 후에, 도구로 삼고 난 후에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단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사람을 헌시작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이 사실은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있던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를 목 매달게 한 후에는 이 사단 마귀는 빠져나왔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 대적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은 대적에게도 들어갑니다. 대적에 들어갔던 이 귀신은 다시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는 누구인가는 반드시 살아있는 물체에 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도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적이 누구냐?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남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남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불러드리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귀신 불러드리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같이 물욕에 잡혔던, 지나친 물질 욕심에 잡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령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인색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예물 드리지 마라. 누가 그것을 시켰냐면 사단이 시켰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만 예물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 생각을 가룟 유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할 때에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예물에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십일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영 분별을 하면 성령을 속인 사람은 물질 관계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물질 관계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경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령 임하실 때는, 성령 임할 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할 때에 성경은 그들은 각자 섬기는 신들을 부릅니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신들을 부르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들, 오늘날 세상 잡신 섬기는 이런 자들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긁으며 상처를 창으로 찌르며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잡신들, 다시 말해서 세상 귀신 마귀가 지키는 짓입니다. 마귀가 잡으면 사람 죽입니다. 마귀가 잡으면 사람을 자꾸 자해를 시키고 상처를 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 시대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자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지금 성경이 일련에 기록된 무수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초월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정신질환에서는 네가 자해를 하고 자살 충동 느끼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 사단이 시키는 짓이야. 네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배후에 악한 영이 너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해 두 가지로 봅니다. 육체적인 자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자해는 정신적인 자해입니다. 이 정신적인 자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 치료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치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아. 환경에 상처 많다고 이것을 자꾸 자랑삼아 늑두리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건강하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 자신이 자꾸 자해를 합니다. 어떤 자해랍니까? 내 마음 스스로 나를 상처내고 있다는 겁니다. 비관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냐 자꾸 이것을 고민할 때 내 마음속에 상처는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방법이 세상 의학으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아니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내 자신을 내가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밝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사단은 나가버립니다. 전혀 이 어둠의 권세는 빛이 들어오면 꼼짝 못합니다. 성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환경은 먹고 살만한데 근데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 울증 정세입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음식도 맛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옷도 좋은 옷인지 모릅니다. 다 싫습니다. 그냥 모든 게 싫습니다. 가족도 싫고 다 싫습니다. 대화 자체도 싫습니다. 혼자 있고만 싶습니다. 심각한 울증 정세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처방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지옥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귀신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체를 말씀하기를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 사람 몸에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없다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고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마음만 강탁해졌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흙덩어리가 돌덩어리 같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돌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귀신이 물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충만입니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충만한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은혜, 기쁨, 감사가 늘 끌어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 악한 영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따라서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귀신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십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가까이 오기가 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귀신은 나를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내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단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사단마귀는 물러갑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이 우울증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긍지가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자긍심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 똑같이 동일하게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족을 70명을 데리고 유목민입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저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남노한 옷차림으로 날만 새면 밤낮 없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전전하면서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거지 같은 차림으로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가족 7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게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남는 옷차림의 늙은 노인 야곱이 바로왕 옆에 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없는 자가 가장 안 가진 자가 가장 많이 가진 자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산 거지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를 두 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로왕은 축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얹혀서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세상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젊음도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당신에게 없는 한 가지가 내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고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축복해버립니다. 우상 섬기는 자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축복 못해요. 하나님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자긍심,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 믿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소년 어린 목동 다윗은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기죽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나서서 뭘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다시 말해서 너는 육신의 힘을 믿고 너는 세상 권력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돌멩이 던졌는데 적사해버립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죽으로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건져내버립니다. 전부 보게 되면 일련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환경에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지금의 끝장난 것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야 오래 서실 거니까. 자울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크게 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건너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지금 환경은 절망인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오늘 해답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 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 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 다 실망투성입니다.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